안녕하세요. 10년차 바리스타 달인 커피 생활입니다. 오늘은 단돈 만원으로 홈카페를 시작할 수 있는 제품을 준비해봤습니다. 다이소에서 구입한 수동 글라인더랑 이제 커피프레스입니다. 커피프레스는 프렌치프레스와 동일한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들은 단돈 만원으로 집에서 쉽게 커피를 내릴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일단 제품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커피프레스입니다. 제품 이름은 이제 커피프레스지만 프렌치프레스와 완전히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 안에 커피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커피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 프렌치프레스는 커피 만들기 정말 쉽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경제적이에요. 핸드드립으로 처음 커피를 시작하면 뭐 드리퍼도 사야 되고 서버도 사야 되고 주전자도 사야 돼서 꽤 살 것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프렌치프레스는 이것만 있으면 따로 구입할 것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드리퍼랑 서버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수동 글라인더입니다. 앞에 소개한 프렌치프레스는 단점이 별로 없었는데 이 제품은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원두를 넣을 때는 여기 나사와 손잡이를 제거해야지 원두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두 번째 단점은 이 나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사인데요. 이 커피를 곱게 갈려면 이 나사를 조여줘야 돼요. 하지만 이게 너무 세게 조이면은 안 풀리거든요. 저도 몇 번 안 풀렸는데 그때는 이게 벤치로 잡아서 돌려야지만 풀릴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사용했는데 역시 불편한 거는 불편한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 제품을 들고 온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 단돈 5,000원이기 때문이죠. 다른 핸드미는 인터넷에 검색해도 최소 가격이 10,000원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 제품은 5,0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또 나쁘지 않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커피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캠핑 갈 때 또 막 쓰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잃어버리거나 고장나도 뭐 부담이 없기 때문이죠. 제품 소개는 이쯤에서 한번 마치고 한번 커피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콜롬비아 원두를 준비했는데요. 한 로스팅 포인트는 한 약중배전 정도 되는 원두입니다. 뭐 가지고 계신 어떤 커피를 사용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너무 로스팅이 강한 원두만 피해 주신다면 거의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레시피는 2인 기준으로 드시기 좋은 레시피입니다. 원두 30g에 물 500g을 넣는 레시피인데요. 물 온도는 94도에서 98도 정도의 물을 사용하시면 되긴 하지만 저는 오늘 이제 집에서 따라 하신다는 전제하에 100도씨의 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따라 하실 때는 끓는 물을 바로 부어도 좋고 아니면 주전자에 담아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이제 커피를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라인더는 다른 그라인더에 비해 약간 조금 굵게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나사를 조금 더 조인 다음에 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두를 모두 갈았고요. 이제 프렌치프레스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뜨거운 물만 부어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울이 있으시면 저울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 안에 있는 원두가 모두 젖을 수 있도록 부어주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안 젖는 경우에는 스푼으로 저어주셔도 무방합니다. 타이머를 눌러드릴게요. 그다음에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한 5분 정도 기다려주시면은 이제 프렌치 프레스 커피 추출은 끝나는데요. 만약에 5분이 너무 짧다거나 뭐 커피 맛이 약하면은 6분, 뭐 7분 정도 기다려셔도 무방합니다. 이거 추출 시간은 프렌치 프레스는 이제 원두 양이랑 굵기에 따라 이제 비율이 시간이 좀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너무 가늘게 갈았으면 시간을 짧게 하시는 게 좋고 굵게 갈렸으면 시간을 조금 넉넉히 잡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5분을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이 다 됐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너무 세게 내리거나 아니면 너무 빠르게 내리면 이 커피 가루가 다시 위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주시고 끝까지 내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컵에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한 레시피는 다른 프렌치 프레스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제가 사용한 프렌치 프레스보다 약간 작은 거라면은 원두 한 18g, 20g 정도 사용하고 물을 한 300g 정도 사용하시면은 거의 1인분 정도 나오고 맛도 비슷하게 나올 거거든요. 만약에 내리셨는데 커피 맛이 조금 약하거나 연하다면 원두를 조금 더 가늘게 갈면 되고요. 만약에 너무 진하거나 뭐 커피 맛이 너무 강하다면 원두를 조금 굵게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10,000원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커피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집 근처 다이소 있으시면은 한번 제가 소개한 제품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커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커피 생활이었습니다.